봐요. 식물 재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자, 결론은 열매를 꾸준히 따는 게 결론이야. 자, 거기에 좀 더 잘한다면 고품질 열매를 꾸준히 따는 게 결론입니다. 자, 그러려면 자 역으로 가야 돼. 꽃이 계속 들어야 돼. 꽃이 계속 들어야지 참외가 계속 달립니다. 이해가 되죠? 자, 그 다음 영역. 꽃이 이쁘게 들어야 돼. 꽃이 이쁘게. 자, 꽃이 이쁘려면 강압성이 잘 돼야 돼. 강압성이. 잎새기 올라왔다 빠졌다 이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리고 꽃도 좀 커야 되고. 지금 봤을 때 강압성이 잘 되고 있을까요? 잎이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. 잎 자체가 좀 뭐 이렇게 되겠노. 세포도 많이 깨져 있고 제 눈에는 물이 안 맞는 것 같아요. 습이 높다 뭐 그런 느낌인데 여하튼 물이 안 맞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요거를 개선을 해야 돼. 그리고 열매가 깨끗한 집에 가보면 근본적 잎이 이뻐. 잎이 근본적으로 안 이쁘다는 거지. 이해가 됩니까? 강압성은 잎이랑 이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잎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. 자, 잎에 이제 세포를 바꿔내야 된다. 자, 그 다음 이제 잎줄기를 계속 신초를 계속 나오게 해야 된다. 그 역할을 하는 건 결국은 뿌리고. 자, 이렇게 역산을 하면 돼요. 역산을. 그리고 모든 과정에 다 관여할 줄 알아야 된다. 이해가 됩니까? 어떤 집은 잎이 겁나 깨끗하고 어떤 집은 잎이 많이 이제 주름지고 잎이 많이 이제 세포가 안 이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. 자, 그런 걸 생각해 봐요. 그리고 최종적으로 열매가 계속 달리냐 안 달리냐 체크를 해야 되고. 꽃은 들어오는데 근본적으로 물이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내야 되지? 자, 일단 이상입니다. 한 동을 더 봅시다. 여기는 자 일산이 아니네. 근데 생각보다 많이 뜨겁네요. 자, 7월 8월에 접어들면 그 토양이 보여요. 토양이 7월 8월에 잎이 정말 좋은 농가들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농가들이 있기는 있다. 이게 포인트예요. 자.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잎에 따라 이 꽃과 열매라는 결과물이 바뀌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에 이제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려면 결국은 토양을 다시 생각을 해야 돼. 결국은 3, 4, 5월은 니나 내나 다 흘러가는 겁니다. 하지만 6, 7, 8월은 다르다. 6월도 얼추 괜찮아. 근데 7월 8월은 아예 생제비 태양이기 때문에 작물체내 이제 수분과 바로 직결한다. 이렇게 쉽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해답은 토양이 수분을 높여야 된다. 그리고 이제 찰 마사겠죠. 찰을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CN율 수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비력 보수력을 높여야 된다.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자, 참외가 날린다 안 날린다는 억지로 물을 맞춰내면 달리긴 달려요. 근데 그 다음 영역 이미 얘가 강압성을 하는데 그렇게 이어진다. 자, 참고하세요. 그리고 온도가 낮은 데가 잎이 좀 더 깨끗해요. 왜? 잎이 나쁘다는 건 결국은 체내 이제 세포, 다른 말로 이제 물과의 뭐 관계가 안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. 자, 근데 얘도 잎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. 그리고 이게 작물 체내 수분과 그리고 순간적인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해요. 한낮에 온습도, 밤에 온습도, 이 모든 게 다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근본적으로 얘는 옆에가 또랑이 있어가지고 저기서 영향을 받긴 받아요. 근데 또랑이 하우스보다 한참 밑에 있죠. 저것도 영향을 주는 거고. 자, 일단은 수는 나오는 형국인데 꽃과 열매는 안 이쁜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쭉 빠지잖아. 쭉. 물론 지금 계절은 빠지는 게 맞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더 빠진다는 거지. 이해가 됩니까? 이게 어려 보여. 이게 이거를 맞춰낸다는 게. 식물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커요.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이 환경에 적응을 했다는 얘기니까. 그리고 이거를 쉽게 어떻게 바꾸냐 이거지. 그죠? 어렵다. 아예 안 달리는 건 아닌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게 어려운 거야. 이게
자, 일단 쓰다. 전동의 잎이 다 똑같아요. 잎이. 열매의 수량이 계산이 안 나와. 계산이 앞전에는 좀 달린다 싶었는데 계산이 안 나오네요. 아, 일단은 통화를 한번 해봅시다. 요런 게 어렵습니다. 이게 결국은 3, 4월에 그 이제 뿌리라는 이 결과물이 그냥 그대로 5월, 6월, 7월 이어지는 거니까. 자, 이상입니다.